정보처리기사 실기 모의고사 3회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는 별도로 문제를 푸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문제를 풀고 해설을 보고 싶은 분들은 일시정지를 이용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부합하는 요구사항 검증 방식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요구사항 명세서 작성자를 제외한 전문적인 검토 그룹이 상세히 결함을 분석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전문적인 검토 그룹이 포인트죠. 자, 요게 나오면 인스펙션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아래는 통합 테스트에서 사용되는 더미 모듈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미 모듈은 두 가지가 있죠. 스톱과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그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적절한 용어를 쓰라고 되어 있고요. 상위 모듈에 의해서 호출되는 모듈의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용 하위 모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위 모듈의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하위, 가짜 상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위가 스톱이고요. 상위가 드라이버입니다. 보통 상위가 제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위가 제어를 하는, 운전을 하는,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스톱과 드라이버를 구분하기가 좀 쉬우실 겁니다. 다음으로. 아래 설명하는 SQL의 종류를 영문 약어로 쓰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을 때는 딱이 형태로 적어주셔야 돼요. 테이블의 데이터를 조회하고 조작할 때 쓰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명령이 select, insert, delete, update 이런 것들이 있다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언어가 세 개가 있잖아요. DML, DCL, 그다음에 DDL. 물론 TCL이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데이터를 건드리는 언어는 데이터 마크업 랭귀지죠. DML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DML 말고 다른 형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영문 약어로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4번. 학생 릴레이션은 학번, 성명, 과목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1, 2, 3, 4 길동 정보 처리의 값을 삽입하고 싶대요. 자, 일단 SQL 문장을 작성을 해야 되죠. 자,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값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항상 SQL 문장 틀을 생각하고 빈칸에 넣는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insert into 문법을 일단 적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테이블명하고요. 괄호 안에 컬럼명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value 즈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각각의 값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이 1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각각의 값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컬럼명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학생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근데 지금 보면 이 릴레이션이 딱 3개인데 값을 3개를 넣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이 부분은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생략을 안 한다고 틀리진 않습니다만.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가 됩니다. 여기에 이 내용이 원래는 들어가는 게 정석인데 데이터도 3개고 컬럼도 3개면 굳이 컬럼까지는 쓸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넘어가서 5번입니다. 파이썬 코드에서 내장되지 않은 함수를 불러와야 할때 사용하는 키워드는 무엇인지 쓰시오. 자, 내장되지 않은 함수. 예를 들어 프린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장이 안 되어 있는 함수를 불러와야 할 때는 import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암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넘어가서 6번입니다. 불법적인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내부와 외부 네트워크 사이의 정보 흐름을 안전하게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라고 되어 있죠. 침입 차단 시스템이고요. 이건 IPS라고도 합니다. 문장의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외부 침입으로부터 어쩌고저쩌고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요걸로 이제 핵심을 잡아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아래 시연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저번 것까지는
이 코드를 직접 이렇게 입력하고 이 아이디에 있는 스샷을 그대로 찍어서 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깔 같은 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색깔이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직접 써놨습니다. 색깔 같은 거 말고 뒤에쓰기 정도만 파악을 할수 있게. 자, 어쨌든 아래 시연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포문이 이렇게 단조롭게 하나만, 한 세트만 나와 있는 경우에는 디버깅 표를 반드시 작성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수하게 쭉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첫 번째 포문 전의 변수, 이 포문의 초기화까지 해서 진행을 해보면, 일단은 여기다 적어볼까요? A 있고요. A가 5네요. 그 다음에 R이 있고요. R은 2입니다. 그 다음에 토탈이 있죠. TOT까지만 할까요? 다 쓸게요. 토탈이 있고요. 토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초기 값이니까 A가 5잖아요. 5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N이 있습니다. 요 N은 2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I, 요 I가 0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일단은 요렇게 변수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 포문에서 요걸 먼저 체크합니다. 그래서 I가 일단 3보다 작은지를 체크를 하고 있죠. 그럼 일단은 3보다 작죠? 옆에 봤으니까 true. 그리고 나서 요거를 하는 겁니다. 요건 제일 나중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적어보죠. A 별은 R. 자, 요걸 일단 적었어요. 자, 이거는 A에다가 자기 자신에다가 R을 곱해서 다시 자기 자신한테 넣는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게 5구요. 5에다가 R을 곱하는 건데 R이 2잖아요. 그러니까 10이 되겠죠. 이렇게. 자, 다음은 토탈에다가 A 값을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A가 요거예요. 그렇죠? 토탈 플러스는 A입니다. 자, 누적을 시키는 거예요. 왼쪽에 얘는 누승, 얘는 누적입니다. 원래 토탈 값이 지금 5인데 요 A 왼쪽에 있는 요 10에 해당하는 값을 누적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5 더하기 10이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적을게요. 마지막으로 I 뿔뿔 적어주고요. 말 그대로 I 값을 0에서 1로 증가시켜줍니다. 테두리가 따로 이제 격자 무늬로 되어 있으니까 테두리를 하진 않을게요. 테두리까지 하면 너무 지저분해 보이니까. 이 상태에서 계속 해보도록 하죠. 현재 A 값을 보는 거예요. 현재 A는 10입니다. 요게 지금 요거죠. 이거 토탈 같은 경우에는 1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현재 R 값은 고정이네요. 바뀌는 부분이 없어요. R은 지금부터 계속 2입니다. 토탈 방금 바뀌었죠. 5에서 10 더하면 1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 값도 보면은 따로 바뀌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N 값 자체가 사용이 안 되고 있네요. 보시면은 사용되는 부분이 없죠? N이라는 값이. 그러니까 N 값은 지금부터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현재 I 값은 여기 나와 있어요. 1이 되겠죠. 자, 그 상태로 봅니다. I가 3보다 작죠? True. 그리고 A에다가 저 R을 곱해서 누적을 하고 있어요. 여기 현재 10인데요. A가 R을 누적시키면 요거 곱하기를 하겠다는 거죠.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곱해지는 것 같죠? 여기 20이 됩니다. 자, 20이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5에다가 20을 이렇게 누적시켜주는 거죠. 항상 여기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걸 누적시키고 있어요. 패턴이 보이죠? 자, I를 증가시킵니다. 그래놓고 넘어와요. 현재 A 값은 20이 되고요. 여기 있는 걸 갖다 쓰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R은 바뀌는 게 없으니까요. 2. 그 다음에 토탈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이 됐으니까요. 35가 될 거고요. 이건 안 한다고 했고요. I 값은 현재 2입니다. 아직은 3보다 작죠? True예요. 자, 그래놓고 현재 A 값을 보는 거죠. A 값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A 같은 경우에는 R을 다시 누적시키는 거죠. 현재 A가 20이잖아요. R을 곱해서 누적시키는 거니까 누승이죠. 자, 곱하기 하면은 40이 됩니다. 그리고 이 40을 이 원래 값, 토탈의 원래 값35
더하기 40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내고요. 그 다음에 i가 3이 됩니다. 이렇게 다시 넘어와요. a가 현재 40이죠. 그 다음에 r은 똑같이 2예요. 이따가 또 곱하겠죠. 그러면 한다고 하면 이제 토탈 값이 75가 되는 거고요. 이건 안할 거고요. 그 다음에 i 값은 현재 3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3보다 작은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아니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포문을 진행하지 않겠죠. 이 상태에서 현재 지금 출력을 뭘 하고 있는지 보니까 토탈을 하고 있어요. 토탈은 마지막 토탈 값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 값은 정답은 75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디버깅 표를 작성을 하게 되면 딱 봤을 때 패턴이 보여요. 이런 식으로.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패턴 파악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디버깅 표를 꼭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디버깅 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여기가 토탈이 아니라 어떤 값을 물어봐도 대답을 할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토탈이 아니라 i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i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현재 지금 i 값이 얼마죠? 3이죠. 3을 출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인지 3인지 4인지 이런 게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디버깅 표를 작성해 놓고 나면 i 값이 현재 얼마인지를 간단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주의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또 시연어죠. 아래 시연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포인터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변수 AB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제가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A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B를 하나 만들죠. 얘네들도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 값이 예를 들어 얘는 10, 얘는 20이라고 할게요. 얘네가 위치입니다. 번지수예요. 10번지, 20번지.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PA랑 PB라는 변수도 하나씩 만들 겁니다. 여기다가 하나 만들도록 하죠. 얘가 PA고요. 여기다 만들어서 얘가 PB예요. 얘네들도 일단은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예를 들면 뭐 100번지라고 할까요? 여기가 200번지. 각각 AB, PB, PA 얘네들은 각각의 위치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공간. 자, 근데 이렇게 만들면서 AB는 가만 놔뒀지만 PA와 PB 같은 경우에는 A의 주소값, B의 주소값을 각각 할당하고 있습니다. A의 주소값이 10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1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의 주소값은 20이니까 여기에 20이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뭘 물어보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거랑 이겁니다.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죠. 일단 사이즈 오브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사이즈 오브는 괄호 안에 있는 데이터, 괄호 안에 입력해 놓은 이 데이터의 공간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불려주는 애예요. 그래서 일단 별 PA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자, 한번 보죠. 일단 별 PA에서 PA를 먼저 해석하세요. 그냥 PA가 뭔지. 그냥 PA는 10입니다. 10.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10이에요. 근데 이 10에 별이 붙은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 10번지로 찾아가세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0이라고 써 있으면 그냥 결과적으로 10인 거고요. 10에다가 별을 붙였기 때문에 요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10번지로 찾아가세요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을 보고 10번지로 찾아가겠죠. 그러면 이 공간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공간의 크기가 바이트 기준으로 얼마냐라는 겁니다. A를 보니까 공간이 CHAR 단위죠. CHAR은 1바이트짜리예요. 얘는 지금 1바이트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1이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PB, 현재 별 PB인데 그냥 PB가 현재 뭐죠? 20이잖아요. 그러니까 별 20이랑 같은 의미예요. 20번지를 찾아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포인터가 이제 가리킨다는 뜻이니까. 20번지를 찾아갑니다. 요놈이죠? 요놈이 사이즈 오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이즈 오브 안에 들어있는 요 뷰의 크기는 마찬가지 CHAR 타입이기 때문에 1바이트고 결과는 당연히 1이 나오겠죠. 결과적으로 1 더하기 1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결과를 출력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2가 됩니다. 요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려서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간단해요. 넘어가서 아래 시연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배열 A의 요소 전체를
역순으로 출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순으로 출력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역순 출력하는 것은 코드가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출력할 때 A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 P라는 걸로 출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P에 보면은 별이 붙어 있죠. 별을 붙여서 뭔가를 출력한다는 거 보니까 이 P는 포인트 변수입니다. 요거까지 일단 판단을 하고 이 포인트 변수로 배열 A에 있는 요소를 출력하고 있다는 뜻은 배열 A와 똑같은 위치를 참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배열 A의 주소값을 P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써보죠 한번. 얘를 일단 만들려면 요거를 접근하기 위해서 만들려면 변수 타입을 일단 int로 해야 돼요. 그리고 찾아갈 수 있게 별을 붙여주죠. 별은 int 쪽에 붙여도 되고요. 띄어쓰기를 한 다음에 붙여도 됩니다. 자, 그리고 변수명이 p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정수형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포인터 변수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얘가 어디 접근을 해야 되죠? 배열. 배열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호하고 여기에 a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세미콜론은 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자, 왜 그냥 a냐? 이렇게 안 적고 왜 그냥 a냐라는 거죠. 자, 왜 그냥 a냐면 요 a 자체가 주소 상수기 때문이에요. 배열 이름은 무조건 주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일반 변수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배열이면 그냥 배열명만 쓰면 돼요. 따라서 정답은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할게요? 배열이 기초였죠? 포인터랑. 자바 언어 중에 한 클래스 내에 이미 사용하려는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가진 메소드가 있더라도 같은 이름이 이미 있는 거죠. 위쪽에도 A, 다른 쪽에도 A가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같은 이름을 가진 메소드가 있더라도 하나의 클래스 내에 매개 변수의 개수 또는 타입이 다르다면 같은 이름을 사용해서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그러니까 굳이 이름을 안 바꾸고 여기 괄호 안에 있는 매개 변수 종류라든지 개수만 다르면 내가 알아서 이렇게 찾아가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오버라이딩은 얘네 둘이 서로 다른 클래스에 존재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가나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 형태가 같아야 돼요. 클래스가 다르고 요게 메소드 오버라이딩이죠. 자, 근데 얘는 지금 하나의 클래스에 존재하는 거고요. 이름도 같고요. 대신에 얘가 달라요. 매개 변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구분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파이썬 코드가 각각의 지역을 구분할 때 중괄호 대신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굉장히 간단한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파이썬 말고 시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괄호로 영역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괄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괄호가 파이썬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쓰이죠. 다른 방식으로. 들여쓰기를 통해서 파이썬은 영역을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시언어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여쓰기가 보기 편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이 되지만 여기 이제 파이썬 코드는 들여쓰기가 필수인 거예요. 정확하게 들여쓰기를 하는 게. 들여쓰기를 안 해도 되는 거라 여기서는 반드시 들여쓰기가 돼야 된다. 별도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들여쓰기가 되는 거고요. 넘어가서 교착상태 해결 방안 중에 은행원 알고리즘과 같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요청만 받아들이는 방식은 무엇인가? 라는 건데 요건 일단은 회피입니다. 회피. 영어로는 avoidance죠. 얘가 답인데요. 자, 우리가 은행원 알고리즘이 뭔지만 파악하시면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은행원 알고리즘은 예를 들어 누가 대출을 받으러 온다고 하면 안전한 사람한테만 대출을 해줘요. 신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담보가 있다든지.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요? 대출을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대출을 회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은행원 알고리즘이에요. 가장 확실하고 뭐 믿음가는 신뢰가는 사람한테 뭔가를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회피예요. 회피. avoidance. 다음 주격장치 관리 전략 중에 빈칸에 해당하는 용어. 여기 보면은 이제 데이터 배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최악 적합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 배치에 관련된 게 최악 적합
최초 적합, 최적 적합 이렇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worst fit, best fit, first fit 뭐 이렇게 있죠. 근데 뭐 영어만 딱 읽어보면은 감이 오죠. 여기 첫 번째 공간이라고 이미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first fit이 되는 거고요. 우리말로는 최초 적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유 공간을 가장 적게 남기는 공간에 배치를 하는 거니까 적게 당연히 제일 적절한 공간이 될거 아니에요? 최적, 베스트가 되겠습니다. 답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최초와 최적.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테스트에서 모든 결함의 80%는 20%의 기능에 집중된다는 법칙이 뭐냐? 자, 요거는 파레토 법칙입니다. 파레토 법칙 외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8써 있으면 파레토예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제일 간단하겠죠? 파레토는 80%의 어떤 여러 가지가 20%의 특정 요소에 집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파레토 법칙입니다. 다음 15번. 아래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대용량 테이블을 논리적인 작은 테이블로 나눈다. 나눈다고 하는 부분에서 이미 파티셔닝이죠. 어쨌든 그렇고요. 이제 범위, 해시, 조합, 분할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이제 파티셔닝의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고요. 보통 파티셔닝 하면은 수평 파티셔닝이 일반적이긴 한데 수평까지 안 적어도 파티셔닝만 적어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줄 겁니다. 파티셔닝이 답이고요. 참고로 물리적인 하나의 테이블로 이제 병합을 하는 게 클러스터링이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걸 논리적으로 하나의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게 분산 데이터베이스죠.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아래에서 설명하는 디스크 스케줄링 방식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류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되죠. 현재 디스크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트랙의 요청을 먼저 처리한다. 시크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고 처리량이 극대화된다. 뭐 이건 됐고요. 응답 시간의 편차가 크고 안쪽 및 바깥쪽 트랙의 요청에 대한 기하 현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스크를 단면으로 표기를 해보면 이렇게 여기 이제 원판이라고 생각해 보면 데이터를 요청하는 게 데이터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제일 가까운 데부터 갔다가 또 가까운 데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보통 가까운 데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할거 아니에요. 중간중간 계속 요청을 들어올 테니까. 그러면 이 테두리에 있는 얘네들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는 거죠. 가운데 있는 애들부터 처리를 하게 될 테니까. 그게 기하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까운 거리부터 탐색하고 찾아서 사용하는 형태다라고 해서 답은 SSTF가 되겠습니다. 여기 쇼티스트라고 되어 있죠? 넘어가서 17번. 프로세스가 특정 단위 시간 동안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들의 집합. 집합이니까 셋이에요. 우리가 근데 페이지 관리하면서 셋 들어가는 용어가 하나밖에 없죠. 워킹 셋입니다. 자주 참조하는 애들의 집합. 그래서 워킹 셋이에요.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답은 워킹 셋. 다음은 파이썬이네요. 파이썬 코드에서 while문을 이용해서 코드를 무한 반복하기 위해서는 while의 헤더, 그러니까 while 첫 번째 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코딩해야 되는지 써라. 예를 들어서 이제 while을 이렇게 적으면 원래는 오른쪽에 조건식을 적고 땡땡을 붙이잖아요. 이 조건식 여기다가 항상 참이 되는 조건식을 어떻게 써야 되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문제는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헷갈려서 문제를 낸 거예요. 이 while을 해서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게 C랑 자바 그리고 파이썬이 다 다릅니다. 자바 같은 경우에는 true라고 써줘야 돼요. 다 소문자로요. 그리고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0을 제외한 어떤 값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뭐 1, 마이너스 1, 이런 것들 다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쓰냐? true라고 쓰긴 쓰는데 대문자가 앞에 하나 있어야 돼요. 이건 자바, 요거 앞글자 대문자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키워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9번 문제. 근거리 무선 접속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핸드폰, 노트북 이런저런 뭐 기기 간에 연결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휴대폰하고 이어폰을 무선 접속할 때뭐 쓰죠? 블루투스 쓰죠?
이건 뭐 공짜 문제죠. 정답이 블루투스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신기술 용어를 한 개씩은 넣어두려고 이제 최대한 분배를 했는데, 이건 여유가 되시면 추가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기존 무선랜의 한계 극복을 위해서 등장을 했다. 대규모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생성에 최적화되어서 차세대 뭐홈 어쩌고저쩌고 공공 안전 등의 특수 목적을 위해서 새로운 방식의 네트워크 기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무선랜의 한계가 뭘까요? 일단 공유기가 있다고 치면은 이 공유기 반경,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만 연결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기술은 이 무선랜을 연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파장 범위 안에 공유기를 하나 더 두는 거죠. 그러면 얘가 연결되어 있는 범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더 두면 얘가 연결되어 있는 범위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범위를 확장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거미줄처럼 막 연결이 되겠죠? 망처럼. 자, 그래서 이 기술 이름이 메시 네트워크예요. 기존 무선랜의 한계 극복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모의고사 3일 풀이가 되겠네요.